자, 여러분, 이제 국가직 구급 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번에는 너무 급하지 않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뭐한 15분, 20분 만에 해설 강의를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 한 시험 끝난 지, 한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조태정 쌤하고 통화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한국사는 어떠냐면은, 한국사는 굳이 따지자면 지방직보다는 한 10점 정도 어렵다? 뭐 그런 정도 느낌? 지방직에서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그 문항하고 독서 선품과 연결시키는 문제 있죠? 그 문제 빼놓고는 뭐다이 틀리면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좀 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국가직은 한국사 난이도 중에서 이 정도면 진짜 난이도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점 좀 어려운 문제, 상급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낚일 만한 문제 한 두세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뭐 나머지 한 16문제 정도는 뭐다 쉬운 문제를 좀 주고, 뭐 이렇게 낸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국가직 9급이 좀 쉬웠는데,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그래도 한 5점 정도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점 맞기는 되게 쉬운데, 90점 넘어가는 건또 이건 실력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일교출, 관세, 뭐 이런 좀 약간 좀 상위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사 90점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중하위 직렬 같은 경우는 한국사 85점 정도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 갖고 그 10월 대구 폭동 나오는 문제 있죠? 그 해방 직후에 그 사회 경제에 1945년부터 46년 1월까지 이제 그래프를 줬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우리 서브노트에도 지문이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건 만점방지 문제 맞아요.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 역사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지금까지 공시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한 번도 사례가 없는 문제를 낸다고. 오씨, 오, 쏘리. 제가 이거, 우리 카페 여론을 보려고, 이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 건데, 쏘리.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누가 뭐래도 이건 난이도 상급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짝 좀 낚일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5번의 구제도감 문제 있죠. 그 구제도감 그 사료가 예종 때 사료인데 그 전에 이제 기출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예종 때 구제도감을 설치했다는 그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뭐그 양반이 뭐 작년에 향약 구국방 문제도 아마 이 출제자가 이제 그 요거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도감 문제를 냈는데 뭐 요건 뭐 약간 좀 수능 스타일. 이번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수능 한국사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살짝 좀 낚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낚일 만한 문제가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9번 문제는 저도 좀 아쉬운 게이 사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료라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모의고사나 500제 같은 데에서 많이 써먹던 사료인데 최근에 하도 안 나와서 최근에 제가 요즘 이걸 잘안 쓰고 있지. 그전에는 이 사료를 제가 많이 썼던 사료인데, 아무튼 간에, 자, 요 사료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료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제왕운기를 뽑아주기가 살짝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낚일 만한 문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치안유지법 있죠. 치안유지법 18번. 뭐 이런 것도 살짝 함정을 좀 걸어놓은 거고. 20번. 이 대일본 선전포고 있죠. 이 문제도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이것도 살짝 함정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80점 맞기는 되게 쉽게 돼 있는데
뭐 8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뭐 무난해요. 무난한데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낚일 만한 문제가 두세 문제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무조건 맞는다?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긴장감 속에서 또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요즘엔 거의 고정 8문제 같아요. 작년까지는 근현대사 문제가 7문제가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근현대사 쪽이 8문제가 국가고시센터는 거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뭐 이따가 제가 이제 뭐 이게 5년, 6년, 7년 동안 한 얘기가 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년 준비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려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제발 이 세 가지 좀 명심하십시오. 너무 강의 쳐듣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주로 한국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막 달달달달달 외울 생각보다는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하고도 뭐 이 정도 문제 나왔을 때 90점, 95점 맞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지금 초반 한 3, 40분 정도 분위기를 제가 가다반을 이번에 이제 뭐 좀 버벅거리느라고 가다반이 이제 평상시보다 한 5분, 10분 정도 늦게 나왔어요. 이제 카톡으로 찍어서 보통 보내주시는데 처음 보내주신 분이 이제 조금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문제 뭐 프린트하고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반 올리는데 평상시면 보통 이제 제가 한 11시 한 48분 49분쯤 되면 가다반을 올리는데 오늘은 12시 정각에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 30분 정도 분위기를 좀 보니까 좀 의외로 만점 받았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일단 95점 만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태정 쌤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 대한 여론도 좀 들어보니까 일교출 관세 뭐 이런 상위 직렬 있죠. 이 상위 직렬은 공통 270점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뭐 영어도 좀 무난한 편인데 지방직 영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렵지만 한국사만큼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아마 85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90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 분위기고 국어가 워낙 이번에 조금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위 직렬은 공통 270점도 장담하기 어려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뭐 그렇다면 이제 그 뒤로는 다 이제 한 뭐 공통 점수가 5점이나 10점씩 이제 쭉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교정직이나 포호 같은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느낌상 보면 한 255점? 250점? 뭐 그 정도는 받아야 한 250점이나 255점 정도는 받아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시험 끝난 지 지금 한 4, 50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저도 최소한 한나절 정도 반나절 정도는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저도 이제 뭐 공시생 커뮤니티 같은데 좀 이게 눈팅 좀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야 조금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하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한번 보시는데 뭐 1번 자, 1번 문제 뭐 구석기 문제죠. 동간진 유적이 나왔는데 이제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늘 언급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스킵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2번 문제 낫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만적 나왔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만적이 최충원의 산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낚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를 까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저의 그 멘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번에는 자 80점 이하 80점 포함입니다. 자, 여기가 자 뭐라고?
이 매국노 등급이 되겠습니다. 매국노. 알겠죠? 자, 이분들은 좀 국적이 좀 의심스럽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그냥 조크니까 뭐 유머는 유머답게 조크는 조크로 받아들이셔야지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또 진지하게 또 진지충들이 계십니다. 진지충들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85점 이상은 괜찮은데 80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다. 이 매국노 세력이다. 이거는 뭐 그 약간 좀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시생인데, 6개월 이상 공시 공부를 했는데, 이 점수가 안 나왔다. 이분들은, 85점 이상 점수가 안 나왔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깊이 반성하시고,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 저 세 가지를 명심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 그렇고요. 3번 문제. 아우, 3번 문제. 아, 기본 아닙니까? 이 동문서는 이제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양란을 기준으로. 왕으로 따지면 선조까지가 조선 전기. 자, 그 다음에 광해군부터가 조선 후기. 뭐 이렇게 간다고 했죠. 오케이, 말해.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론. 자, 이건 이제 윤사닥의 상소인데, 뭐, 윤사닥의 상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도서기론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사회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이제 뭡니까? 급진계합파. 자, 이건 이제 문명계화론.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명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 곡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5번 문제 이게 낚인 사람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설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설치하여.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예종 때 사료인데 구제도감에 대한 사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그 정답 시비 턴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답 시비 털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해민국도 이제 예종 때 설치된 거긴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해민국하고 대비원의 차이 늘 말씀드리잖아. 대비원은 뭐라고? 환자 진료 이런 개념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민국은 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이거는 지금 환자 진료. 자, 이 질병 치료와 관련된 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구제도검이나 구급도검 또는 만약에 이게 상설기관이라면 동서대비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이게 전형적인 순스타일의 문제고요. 자, 이거 문제 오류 없습니다. 시비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는 뭐 이 지역은 한성 말하는 거죠. 지금의 송파구, 하남시 이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제도성. 자, 그러니까 고려 문종 때 한 남경이 설치된 곳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7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신미양력 때의 상황이죠. 자, 여러분, 우리 카페 분위기 한번 볼까? 카페 분위기, 뭐, 아직은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아직은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이제 이건 뭡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때 있었지만 흥선대원군 때를 묻는 건 아니고 그때 왕을 물었으니까 고종 제위기간을 물은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8번 문제 갑니다. 이런 식의 연표 문제는 좀 쉬운 편이죠. 자, 여러분 매소성 전투하면 고구려 멸망 이후잖아.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소성 전투는 675년 기벌포 전투는 676년 그렇죠? 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틀렸으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이 9번 문제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료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중국은 금나라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단군부터 본조, 이 고려주의 이르는 이까지,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읍조립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승우의 제왕운기 서문입니다. 이게 이승우의 제왕운기 서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사실 이 사료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원래 이게 이 사료가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던 사료고. 그런데 이 사료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을 거고, 이 사료에서 자 이런 말하고 힌트를 뽑아줘야 되겠죠. 이승의 제왕운기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지는데, 상편은 뭐라고? 중국의 역사를, 하편은 우리 해동의 역사를 자 이런 말하고, 그렇죠, 상편과 하편 대등하게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려는 자주성을 드러내었다. 이승의 제왕운기 서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사실은 살짝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문제는 저도 솔직히 우리 기본서에 제가 정확하게 세 줄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 써놓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 10번 문제는 한 번도 우리 공시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죠. 그리고 문제도 되게 창의적으로 잘 냈습니다. 해방 직후에 아주 혼란한 사회경제 상황을 그래프란 형식으로 줬습니다. 이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문제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 시기가 틀린 거예요. 46년 2월 달에 이제 미군정이, 당시 이제 봐봐요. 해외 동포들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식량 사정이 되게 악화됐죠. 이 그래프는 지금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군정이 소위 이제 미국 수집령, 그러니까 이제 일제 말기에 있었던 그 미국 공출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죠. 46년에 남로당이 주도한 그 소위 이제 9월 총파업, 그 다음에 이제 10월 대구 폭동이 당시 이제 이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당시에 그 남로당의 9월 총파업이나 10월 대구 폭동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또 진보 쪽에서는 10월 항쟁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보수익 입장에서는 이걸 10월 대구 폭동이란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지금 10월 항쟁, 10월 46년 10월에 있었던 대구 폭동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그래프 사이에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은 이 그래프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 맞아. 근데 동그라미 4번은 말은 맞는데 46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군정의 미국 수집령 이후에 46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10월 항쟁, 10월 대구 폭동, 이거와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저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기본서에 있고 서브노트에 있지만 제가 적중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저 솔직히 저런 게 바로 이제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죠.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걸 알고 풀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얼떨결에 대충 1번, 2번은 어차피 맞는 얘기고, 뭐 3번, 4번 중에 답쳐야 되는데 뭐 칠까 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4번 답쳐갖고 맞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맞기는 쉽지가 않죠. 어쨌든 10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뭐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사료고, 뭐 당연히 우리 기본서 서브노트에 다 있는 사료죠. 진성여왕 때를 묻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틀린 사람들은 이건 진짜 이거 매국노 겁니다. 매국노. 독도가 왜 우리, 자, 12번 틀린 사람들은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독도가 아베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국가고시센터에서 낸 그 2018년 국가직 구급인가 문제를 베낀 거잖아요, 이거는.
자, 12번 실수로라도 틀렸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가슴 속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여기 들어갈 게 이게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것도 올해가 이제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아닙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아닙니까? 지금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아주 이상하게 변질이 많이 돼서 뭐 보는 사람도 없죠, 솔직히. 요즘 저 정도 보는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끼친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동아일보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화로 운동, 자, 아마 2번과 관련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요 14번 문제가 이게 지방직인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김유신. 자, 그래서 이제 김유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뭐 여러분 영화 황산벌 요즘에 이제 유튜브 검색해 보면 이 황산벌 영화에 황산벌 영화가 되게 오래됐지만 그게 명장면들 진짜 이제 한국판 그 코미디 영화죠. 역사적 소재인데 이걸 뭐 아주 코미디하게 패러디를 한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짤 뭐 한 10분짜리 영상들 올라오는 거 막 보는데 한 6년 7년이 지났지만 정말 포복 절도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뭐 특히 사투리 부분. 자, 그다음에 갑니다. 15번. 자, 15번 보시면 자, 이거 솔직히 이 15번 문제 쉽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적중했다고 좀 말 좀 해 주라 좀. 우리 모의고사 물론 기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요건 이제 기존 기출을 그대로 베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500제 이제 진짜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를 몇 번 냈잖아. 야, 이 정도 싱크로율이 거의 95% 넘어가잖아. 그럼 이건 진짜 적중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 인간적으로.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너무 쉬워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쪽팔려 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16번 보세요. 자, 요거 장경 경찰 2차에 동학에 대한 아주 멋들어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동학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동학 문제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새로 출제 국가고시센터의 출제위원이 되신 분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갑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이것도 쉽죠. 현대사 문제치고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깔끔하게 잘 냈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삼조호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한 게 96년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2차 석유파동이 78년, 79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건 삼조호황밖에 없죠. 그 다음에 18번 또 낚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18번 치안유지법이 1925년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25년에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날 폐지를 하나?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이거 있었지 않겠어? 지금도 저게 있는데? 지금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형태로 치안유지법의 어떤 뭡니까? 이게 그 치안유지법의 모태를 둔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당연히 뭡니까? 25년에 제정돼가지고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식민 조선에 적용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자, 조선 대혁명? 이거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표방하면서 없어졌어.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야? 설립된 건 24년이잖아. 동남이 3번에 물산정리운동? 20년 8월에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장난친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뭐 쉬운 문제죠. 동남이 3번은 이건 조선 전기 모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문제도 틀린 사람은 없을 거고 20번 문제 있죠. 요것도 살짝 난이도가 있어. 봐봐. 1번은 이게 대일본 선전포가 41년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은 42년이고
동그라미 2번은 43년이고 동그라미 3번은 자 42년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41년이야. 근데 동그라미 4번이 5월달이고 그 다음에 이 대일본 선전포고가 12월달이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근데 살짝 난이도가 있지, 살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진짜 실수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도 그런 문제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찬찬히 뜯어보면 뭐 진짜 어려운 문제는 10번밖에 없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10번밖에 없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그렇지? 또 예를 들어서 9번 문제. 그렇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20번 문제, 18번 문제. 요런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딱 급하게 풀다 보면 살짝 낚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상위 직렬은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하위 직렬은 85점 이상이어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사실상 이제 우리 9급시험이 다 일단락이 됐죠. 올해는 이제 유난히 경찰 1차를 제외하고는 뭐 법원직도 쉬웠고 소방도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다 쉬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쳤던 시험들을 이제 순서 나열을 해보면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게 경찰 1차. 그 다음에 이번 국가직 9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도저히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법원직도 소방직도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하여튼 뭐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조금 쉬웠죠. 쉬웠는데 그나마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경찰 1차 요번 국가직 9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알죠? 자, 여러분 여기 믿음 천국 불신지옥. 자,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